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? 결장 김영삼 선수 본인 맞습니까? 임준찬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? 임준찬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거기가 아들 컴퓨터다. 서로 방을 바꿔가면서 저희를 강간을 했어.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다 입고 새롭게 살아라.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. 예스부실이 무사인했습니다. 예스부실이 무사인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. 더 이상 권력의 놀이기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.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.